저희 연구실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의 물성을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저희 연구 분야는 양자기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온도의 기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온도가 낮으냐면은 절대 영도에서 대략 10에 9승 도 정도 약간 높은 그러한 극저온입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는 기체가 아주 독특한 양자 현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초유동성, 마찰 없이 흐르는 그러한 성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양자기체 연구실의 신용일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 분야는 양자기체 연구로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유동성이라고 하는 물리 성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는 낮은 온도의 고체에서 발견된 초전도 현상, 그 다음에 마찰 없이 유체가 흐르는 액체 헬륨의 그러한 성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초유동성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원자 기체를 아주 낮은 온도로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실험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 기술 덕분으로 저희는 초유동성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양자 현상을 새로운 시스템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원자 기체의 여러 가지 내부 상태까지도 아주 잘 제어를 할 수 있는 실험으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더 많은 분야의, 더 많은 방향의 양자 다체계 현상, 그런 양자 물성을 연구하는 분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잘하는 친구가 들어오면은 정말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예스!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양자기체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석박통합과정으로 있는 이규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양자기체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 6년차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민을 했는데 1피스짜리 퍼즐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지만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재미있는 그런 연구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네, 저도 비슷하게 저도 뭐 만피스 게임이나 저도 RPG 게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뭐 조립하고 만들고 하면서 약간 경험치를 쌓고 그 와중에서 뭐 물리를 하면서 이제 뭐 레벨업을 하기도 하는 거고 그러한 긴 약간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굉장히 인자하시고 그래서 연구실 분위기 자체도 되게 좀 자유롭고 좀 편한 분위기,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매일 있는 의사소통 구조 중 하나인데 저희 밥 먹을 때 같을 때 일단 저녁 때 뭐 시켜 먹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1인 1표가 주어지고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밥을 정하는 그런 거라든지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기체 연구실인데 정확히 얘기해 극저온 양자기체 연구실이거든요. 진공기술과 레이저 기술을 다 익혀야 되고 이제 그 나아가서 이제 실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원자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도 하고 원자 물리를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게 이제 좀 많은 편에 속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금 어렵지만 그러니까 재밌는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면은 저희 연구실이 적합할 것 같고요. 팀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는 친구면은 더 맞지 않을까. 만들고 조립하고 부수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것도 아니에요. 아 그게 정말. 네, 번외로 가위바위보를 잘하는 친구가 들어오면은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도 커피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 한 세 달 연속을 제가 계속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너 아메리카노세요? 네, 아메리카노. 가위바위보. 예스! 네. 떠졌어요. 운이 좋아야 합니다. 네, 초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독특한 양자 현상입니다. 단지 저희 쪽 분야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저항 없이 전류가 흐르는 그런 물질에서 발견이 됐었고요. 또한 액체 헬륨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또 발견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성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아직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은 물리학적 지식을
향상시키고 우리에게 좀 더 폭넓은 자연에 대한 이해를 준다는 면에서 중요하지만 또 실생활에서는 정말로 좋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초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전도체를 만드는데 항원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고체 물질이 있다면은 아마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전력이 발전소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많은 것들이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저항이 없는 물질로 만들어진다면은 아마 굉장한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한 물성에 대한 물리학적 이해가 필요한데 이제 저희 시스템은 그러한 이해를 이제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